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패트릭 베벌리는 자 모란트의 행동에 대해 음악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군요. 그리고 모란트는 남은 정규 시즌은 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만약 이번 시즌 올 NBA팀에 들지 못한다면 30밀리언 달러 인센티브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베테랑 플레이어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NBA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 베테랑들로부터 어떻게 좋은 포인트 가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선수들을 리드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노반 미첼은 뱀 아데바요와 플레이하고 싶었지만 지미 버틀러와 뛰는 게 걱정되었다고 하네요. 스티브 커 감독은 이번 시즌 골스 라인업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이 때문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자신에게 완벽히 맞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네요. 그리고 부상으로 결정 중인 조나단 쿠밍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연습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바리 스미스가 20플러스 득점, 10플러스 리바운드를 3경기 연속 기록한 역대 가장 어린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탐 티보드 감독은 캠 레디쉬에 대해 굉장히 잘 플레이했고 그와 함께해서 기뻤다고 언급했네요. 제런 잭슨 주니어와 데스먼드 베인이 이번 2023 농구 월드컵에 참가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군요. 자크 본 감독은 스펜서 딘위디를 20대 초반부터 봐왔으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성숙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네요. 2023 신인 드래프트 2순위 후보로 거론 중인 스콧 핸더슨이 G리그 잔여 시즌 경기를 더 이상 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속팀인 이그나이트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이번 시즌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토론토에서 방출당했던 후안초 헤르난 고메즈가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하네요. 크리스턴이 유타 구단과의 두 번째 10일 계약이 끝나면서 유타와 잔여 시즌을 함께하게 되었으며 마이어스 레너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10일 계약이 종료되며 미러키에서 잔여 시즌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제이 하턴스타인은 클리퍼스에 남고 싶었지만 클리퍼스 구단이 미드레벨 익셉션으로 존 월을 선택했다고 하는군요. 클리블랜드 구단이 샘 메릴과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NBA에서 뛰었던 하산 화이트사이드와 브랜든 나이트가 푸에르토리코 농구리그의 한 팀에서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